이미 엄청난 인기. 매출이 있는데요, 지금? 바쁜 시간을 피해 왔는데도 거의 만석이다시피 한 가게. 비빔국수 맛집으로 소문난 곳답게 대부분 비빔국수 손님입니다. 여기 가볼까? 밥 되면 여기 다 웨이팅이에요. 한 2시로 서 계시고 바로 요 뒤에 사는데도 오늘도 사람 많네, 오늘도 사람 많네. 콩나물 비빔국수 맛있어요. 콩나물 비빔국수 한번부터 합니다. 탁월한 선택이라는 비빔국수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비주얼부터 대박입니다. 맛깔스럽게 양념에 잘 버무려 나온 비빔국수. 큼지막한 달걀과 함께 아삭한 김치, 콩나물이 곁들여져 있는데요. 원백해! 설레는 마음으로 한입 맛보는 순간,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름의 별미가 입안 가득히 휘몰아칩니다. 와! 열무의 아삭한 맛. 이 김치랑 콩나물 식감이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, 진짜. 맛있어요. 달걀도 뭔가 다릅니다. 계란도 일반 계란 아니야. 색을 보아하니 분명 일반 삶은 달걀이 아닙니다. 이 양념이 고기는 빨근데 매운맛보다도 고소한 맛이 나와요, 진짜. 사장님, 혹시 미안한데 공깃밥은 있어요? 공깃밥은 따로 안 팔아요. 그냥 하나 있는 거 드릴까? 원래 맛있는 양념을 만나면 밥 생각이 간절한 법입니다. 남은 양념 싹싹 끌어 모아 야무지게 비비는 필 셰프. 이 맛은요, 과히 천국입니다. 밥 비벼 먹어도 감칠맛이 나. 와. 이때 뭔가를 포착한 자맹단.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뜨거운 멸치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요. 궁금한 건 못 참죠. 멸치국수도 주문했습니다. 푸짐한 양에 압도되지만 우선은 국물부터 조심스레 맛을 보는데요. 절로 나오는 감탄사. 이 국물이 아마 제대로 뽑으셨네. 이 더위에도 왜 이 뜨거운 멸치국수를 찾는지 알았습니다. 속이 개운하게 풀리는 진한 감칠맛의 멸치육수. 한 가지 꿀팁도 배웠는데요. 바로 특제 양념장에 면을 따로 비벼 먹는 겁니다. 아까 여 손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 잔치국수 먹을 때 면을 딱 빼서 여기다가 다기기 양념으로 딱 먹으면 또 그게 또 끝내준다고 하네.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어요. 야. 왠지 따뜻한 추억이 떠오르는 맛입니다.